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누구나 레슨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 굉장히 좋은 내용 많이 들어있거든요.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먼저 팍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거 저희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최근에 절대 스윙 5단계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꺾어, 들어, 떨궈, 뻗어, 피니쉬. 꺾어, 들어, 떨궈, 뻗어, 피니쉬. 이 다섯 점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했고, 이 점을 연결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프로의 버금가는 스윙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확신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다운스윙의 시작점인 떨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뻗어에 대해서 레슨을 하겠지만, 이 절대 스윙 5단계는 뻗어와 피니쉬는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되는 동작이기 때문에 함께 묶어서 레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운스윙의 시작은 떨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떨궈. 이 떨구는 동작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떨궈에 이어서 뻗어 이 동작이 만들어지고요. 뻗어에 이어서 피니쉬 동작이 만들어집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떨궈를 할 때 이 모양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쭉 뭉치를 그대로 유지했을 때 이 다리 모양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셨다면 아직까지 왼 무릎이 구부러져 있는 걸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떨궈 동작을 했을 때 이 동작에 의해서 지면 발력도 느낄 수 있는 디딤 동작이 진행이 되고요. 무언가 점프를 하기 위한 준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뻗어 동작으로 전환이 되면서 팍! 온몸을 쫙 펼칠 수 있는 그러한 동작이 완성이 되고, 거기에서 최고로 큰 스피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피드가 공에 전달이 되었을 때 공은 굉장히 강한 힘으로 타겟 쪽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꺾어, 들어, 떨궈, 둘, 셋, 팍. 이러한 동작이죠? 자, 그럼 뻗어까지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꺾어, 들어. 꺾어, 들어. 꺾어, 들어. 꺾어, 들어. 뻗어. 이러한 동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뻗어는 스스로 내 양팔을 뻗으려고 노력하는 그 동작이 아니라 어깨를 떨구는 동작에 의해서 저절로 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움직임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펴는 게 아니에요. 자, 꺾어, 들어. 제가 편 게 아니라 이 펴는 의미는 뭐냐면 골프채가 빠져나가지 않게 붙드는 정도의 의미인 것이지 의도적으로 내가 손을 뻗으려고 하는 동작이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놓고 떨궈에 의해서 뻗어 이러한 동작이 만들어집니다. 떨궈
부모의 탄력에 의해서 뻗어가 만들어지고 지금 제가 양팔을 펴는 이유는 억지로 펴려고 한 게 아니라 골프채가 그 스피드를 못 이겨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걸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안 돼! 하면서 붙드는 그런 동작이라는 거죠. 그러면 붙드는 동작에 해당하는 그립에 악력만 주면 되는데 공을 치는 히터형 골퍼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 공을 치기 때문에 마치 제가 볼 때는 선사시대에 돌돕기 아니고 그냥 돌 던지면서 싸우는 그 정도의 원시인처럼 보입니다. 골프는 시스템으로 치셔야 합니다. 어깨에 떨구는 동작,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 떨구고 그 탄력에 의해서 팔이 펴지고 그 남아있는 탄력에 의해서 피니시까지 저절로 돌아가는, 그래서 결국엔 피니시 동작에 왔을 때 그 어떤 힘도 줄 필요 없는 자연스러운 회전에 의해서 스윙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떨궈를 할 때 지금 꺾어 들어오는 위쪽으로 갔죠? 위쪽에서 떨궈 했기 때문에 이 동작은 위에서부터 지금 내려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구분 동작으로 하면 뻗어 하면 둘, 셋 하면서 이렇게 뻗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위에서부터 내려왔는데 둘, 셋 이렇게 뻗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아래를 치고 위로 올라가는 이 루트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 상식적인 거예요. 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떨궈에 의해서 뻗어지고 위로 올라가는 형태의 스윙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뻗어를 할 때는 떨궈 아래를 통과를 하고 뻗어지는 이 루트를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피니쉬로 넘어갑니다. 피니쉬는 어떠한 역할도 없습니다. 나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그 역할 외에는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피니쉬를 무언가를 할 때 여러분들이 힘이 들어가고 몸의 밸런스를 잃고 그리고 지나치게 힘을 팔에 당기는 힘을 주게 되면서 몸이 웅크러드는 나쁜 동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떨궈에 의한, 자, 분명히 스윙 라인은 위에서 떨어졌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고 다시 뻗은 상태에서 위로 넘어가면서 피니쉬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꺾고 들고 떨군 상태에서 지금 뻗어졌고 그 탄력에 의해서 옆으로 도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서 목과 어깨 사이로 넘어가는 이러한 루트를 지켜줘야 합니다. 즉 떨궈에 의해서 뻗어와 피니쉬는 저절로 된다는 점에서 이 스윙은 그토록 간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절대 스윙입니다. 꺾어들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피니쉬 동작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밉게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예쁘게도 만들 수 있는데 피니쉬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시는 동작대로 하면 되지만 한 가지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뻗어 이후에 궁금해서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그 예쁜 스윙을 다 흐트러 버리는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니까요. 끝까지 지금 그쪽에 공 쪽을 지나갔는지 확인하고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할 때 돌아가는 형태가 됐을 때 가장 예쁜 피니쉬가 나오지, 여기에서 지금 그쪽 지나갔냐? 확인했으면 바로 날아가는 거 보자! 그러면 머리가 이러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순식간에 어르신 스윙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제가 뻗어까지도 정말 잘했는데 머리만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 스윙을 제가 지금 슬로우로 보여드렸죠? 그랬더니 어때요? 여기까지는 쫙 해서 왔죠? 그런데 어때요? 여기서부터 이러한 피니쉬가 되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부끄러워, 안 돼! 막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떨구고 뻗은 상태에서 왼다리 쭉 펴고 머리 뒤에 남고 팔 펴진 상태에서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할 때 마지막에 올라가는 이 타이밍을 익히게 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예쁜 피니시까지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절대 스윙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골프채를 잡은 골퍼라면 반드시 절대 스윙 5단계로 골프를 배워야 합니다. 그건 제가 욕심을 내면서 여러분들께 강요합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기저기 방황하지 마시고 정말 스윙을 만들 때는 절대 스윙 5단계로 간단하게 여러분의 스윙을 완성시키십시오. 저희 이병옥 골프랩은 여러분들의 골프가 쉬워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정보를 공유할 것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훨씬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